동양에만 지냈어요. 그래서 사투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왔을 때 이게 뭐지? 왜 무사됐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색도 잘 섰냐? 그런가? 봤을 때 너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알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됐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약간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꼭 한국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유학을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는데 대학 가기 전에 왜냐면 좀 특이한 경향일 것 같아서 대학교 갈 때 지원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 가고 싶은 나라가 5개 정했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세 번째 스페인, 네 번째 태만, 다섯 번째는 다른데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고 결과는 일본으로 뽑았는데 일본을 못 가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죠. 오늘은 제가 한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생긴 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는 한국 고등학교 생활이랑 훨씬 더 다르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기숙사는 없어요. 한국에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 기숙사에서 살잖아요. 그건 제일 놀랬고 핸드폰 가족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 핸드폰을 걸리면 줘야 되잖아요. 여러 번 걸리게 되면 일주일 정도 가족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협업을 없는 것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미국에는 왕벌이 입어도 되지만 조금 엄청 짧은 거 빼고 근데 그 안 걸리면 되는 약간 짧은 바지 입어도 되고 듣는 수도 다르고 들을 수 있는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시스템에는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운동하는 거랑 동아리 하는 거랑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다양한 것을 많이 해봤던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 근데 나쁜 점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면은 다른 거 잘하면은 대학교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바빠요. 해야 되는 거 많고 시간도 오고 다 할 수 없지만 다 해야 되고 경쟁 진짜 심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교복 입었을 때는 짧은 셔츠에다가 타이트한 치마에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높은 양말 신고 빨간색이었고 갈색 같은 교복이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엄청 귀여운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남자 것도 입어도 되고 저는 바지랑 치마 둘 다 입었어요. 넥타이.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주로 어떻게 입고 다니셨어요? 주로는 오늘이랑 비슷하게 입었어요, 학교에서. 탱크탑이랑 짧은 바지랑 편하게 입어 플래넬 같은 것도 많이 입었고 추웠을 때는 스웨터랑 청바지 이 정도? 한국 교복은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매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엄청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 잘라서 수선해서 아주 귀엽게 입고 저는 그거 못했지만 학생들은 멋있어 보여요. 반면에 교복 어떤 점이 불편했어요? 좀 비싸잖아요. 교복이 엄청 비싸죠. 저는 돈 내지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은 불편하다고 들었고 너무 타이트해요. 여기 팔 쪽?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좀 불편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선생님한테 혼내는 것도 너무 지쳤어요. 체육복도 엄청 훨씬 더 예뻤어요. 저는 안 샀어요. 되게 안타깝게. 왜냐면 돈 아끼려고 안 샀는데 아직은 기념으로 샀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공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훨씬 더 다르게 노는 것 같아요. 장난도 훨씬 더 많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수업 중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봤을 때 너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약간 몸 아프게 하는 생일빵 이만큼 멍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뭔가 좀 쉽게 드는 편이라서 몸 이만큼 들었고 네,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 한국어는 잘 하셨나요? 처음에 한국어는 한국어는 좀 어느 정도 배우긴 했는데 말한 적은 없었어요. 책으로만 공부하고 왔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갈 줄 알았으니까 일본어만 공부하고 오기 전 4개월 정도 빡세게 공부했어요. 보디랭귀지도 많이 하고 영어 한국어 섞어서 많이 얘기했어요. 7개월 정도 지나다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첫 7개월 동안 동양에만 지냈어요. 그래서 사투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왔을 때 이게 뭐지? 왜 무사됐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색도 잘 섰냐? 그런가? 처음에는 제일 먼저 연결했던 멘토들이었는데 아니면은 홈스테이 남동생도 있어요. 그때 첫날에 통영 구경 해주려고 그 남동생이랑 통영 걸으러 다녔어요. 거의 새벽 1시까지? 그리고 길까지 잃어버려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말하는 스타일 빨라졌어요. 영어할 때 쓰는 말들, 그러니까 눈치란 말도 많이 조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미국 사람한테 아니면 그런 영어로 없는 단어들, 한국어로 없는 단어들 이런 것도 되게 답답해요. 저도 약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게 됐어요. 한국사람보다 아직은 입술 바르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냥 엄청 작은 라인? 아이라인 조금만 하고 그것만 해도 눈 색깔, 눈 모양 좀 바꾸게 할 수 있고 렌즈는 한번 해봤어요. 아팠어요. 렌즈 쓰는 거는 미국 사람 렌즈 안 써요. 아예. 아니 눈썹하는 방법도 저도 일자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르고 컨투어링 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옷 입는 거는 많이 생각보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입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계신 친구들한테 현재 사진 보내주면 좀 많이 놀라기도 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살 빠졌고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먹게 되고 5년 지났으니까 막힌 점들도 있고 무리 스타일, 앞머리 한 것도 부모님 반응? 어른스럽다? 그때 전 부모님이랑 전화할 때 항상 아침에만 통화하고 과정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레이저에다가 약간 슈트 스타일? 되게 깔끔하고 그거에다가 엄청 짧은 힐? 이런 것도 많이 입어요 저도. 짧은 힐도 엄청 편하고 예뻐 보이고 힐 원래 안 신는 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힐 좀 간단한 거 신고 그런 것도 해요. 한국 고등학교 다녔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노래방 그리고 제일 좋았던 추억은 수학여행이었어요. 그때는 원래 교환학생이 8명이었는데 저는 혼자 일반 학생이랑 갔거든요. 그래서 아예 혼자였고 아예 미국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친구끼리는 애플랜드 전주도 갔어요.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 사업자들이 하는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사업 미팅도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도와주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UN 들어가려고 저도 정치학 공부하게 됐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꿈이 한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 활동하고 있어요. 정치는 나중에 약간 엄청 일한 다음에 트럼프처럼 일 성공해서 나중에 정치에서 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35세까지는 못하니까 그때는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미국 고등학교에 계속 다녔다면 어떤 거 지금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일 했을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는 생활비? 이런 거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미국보다.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